화양적입니다. 재료 손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도라지 손질 먼저 해볼게요. 도라지는 앞에 뇌두 부분을 잘라주시고 안에 상태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자, 그리고 사이즈는 6cm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두꺼워서 두 개가 나온다면 다른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 개밖에 안 나온다면 당연히 똑같이 6cm 잘라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도라지는 잔뿌리가 많으면 살짝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칼금을 살짝 넣어서 손톱이나 칼을 이용해서 껍질을 잃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껍질을 얇게 옆으로 가로 방향으로 돌려서 껍질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손톱이 없으면 네, 칼 이용해서 껍질을 가로 방향으로 돌려서 벗겨서 사용을 해주세요. 자, 보풀하게 생기게 긁으시면 안 되고요. 또는 필러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껍질을 제거하는데 아주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그란 부분을 깎아내고 6 곱하기 1 곱하기 0.6으로 두 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껍질 부분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도라지 껍질 깎고요. 자, 그 다음에 반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대칭되게. 자, 반으로 자르고 양쪽으로 잘라서 1cm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둥근 부분 두꺼운데 이렇게 포떠가면서 0.6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일하게 사이즈를 두 개 만드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다시 1cm 동그란 부분 깎아서 0.6cm 사이즈가 조금 안 맞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도라지 두 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당근입니다. 당근도 도라지랑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니까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고 껍질 벗겨 사용합니다. 1cm 그 다음에 0.6cm 자, 당근도 두 개 필요한데요. 당근이 오래 익히면 부서지고 많이 익히면 좀 부러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한 4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오이입니다. 오이는 도라지나 당근과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겠죠? 6cm 맞고요. 그 다음에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제거를 해주세요. 그 다음 녹색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반을 한번 갈라볼게요. 반을 가르고 실을 살짝 어슷하게 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시 쪽을 포떠서 발라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눕혀놓고 녹색이 위로 향하도록 그 다음 양쪽을 잘라서 1cm를 맞춰주는 거죠. 양쪽 잘라서 이렇게 1cm. 자, 그 다음 오이는 소금에 절여 사용합니다. 자, 오이는 소금을 조금 넣고 이렇게 절여 놓으시고요. 약간의 물을 축여주어서 촉촉하게 절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기둥 제거하시고 수분이 많으면 수분 제거 면보로 해주세요. 면보로 꾹 짜서 물기 없애주시고 표고도 역시나 6cm가 나와야 됩니다. 갓까지 쭉 펴서 6cm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너비는 1cm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표고가 두껍다면 이 기둥 부분 하얀 부분을 포떠서 0.6으로 성형을 합니다. 뭐 하나가 두껍거나 얇으면 그 사이가 안 익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 만들어줍니다. 고기입니다. 고기는 당근이나 도라지보다 훨씬 크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8cm에서 9cm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완성이 0.6이니까 포는 0.5나 0.6 정도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떠서 넘기고 그 다음에 칼등으로 두들겨줍니다. 칼등으로 가로, 세로, 앞뒤로 두들겨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는 1cm 정도. 1cm 정도 이렇게 두 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념해 보겠습니다. 표고와 고기 밑간이 있는데요. 간장, 설탕, 참기름, 표고 양념이고요. 그 다음 고기는 간장, 설탕, 파마늘, 후춥개, 소금, 참기름입니다. 두 개 하는데 약 한 큰술 좀 안 되게 들어가요. 재료 보시면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저는 설탕, 네. 그 다음에 간장은 설탕이 2배쯤, 네. 자, 그래서 간장 반 큰술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참기름 살짝. 자, 그렇게 해서 표고에 밑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 양념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바로 하면 돼요. 자, 파마늘, 그 다음 깨 물기 없는 손으로 부셔주시고 검은 후춧가루. 그러면 간장, 설탕, 파마늘, 후추, 깨소금, 참기름입니다. 그래서 고기 양념을 이렇게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갖고 와서 고기 이렇게 촉촉하게 부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고기랑 표고 밑간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도라지랑 당근을 한번 데쳐볼게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이제 도라지 데쳐보겠습니다. 도라지는 이렇게 끓는 물에 넣어주시고요. 약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데쳐줍니다. 혹시나 시험 볼 때 시간이 없으시면요, 같이 데치시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데쳐주세요. 데치고 나서 찬물에 한번 헹구겠습니다. 한번 볶을 건데요, 거의 냄비에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찬물에 헹구고 물기 제거합니다. 자, 그래서 도라지는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데쳐주었습니다. 당근도 데치고 찬물에 한번 헹구었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휘어볼게요. 네, 잘 데쳐졌어요. 화형 적은 계란을 먼저 지단을 붙이셔야 되는데, 기름을 두르고 코팅을 하신 후에 닦아줍니다. 화양적에서는 지단을 노른자만 사용하죠. 그리고 다른 재료들처럼 두툼하게 묻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다 따라내고요. 자, 노른자만 사용합니다. 흰자 쓰면 오작처리 됩니다. 자, 지금처럼 쭉 다 따라내고, 그 다음에 계란말이를 해주는 거예요. 돌돌 말아서. 근데 노른자는 빨리 익으니까 계란말이 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럼 굳질 않아요. 자, 이렇게 돌돌 말아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계란말이는 저는 미숙해서 안 되겠어요. 그러시면은 덧발라가면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계란말이는 쭉 이어 붙이겠다 그러면 끝자락에다가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너무 굳기 전에 말아주셔야 돼요. 또는 이렇게 위에다가요, 조금 붓고, 그 다음 뒤집고, 또 붓고, 뒤집고, 이렇게 해서 도라지와 당근이 나올 수 있게,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총 2개 나와야 되니까 넓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재료들을 볶아 보겠습니다. 기름을 약간 둘러 주시고, 그 다음에 도라지 하얀 거부터 볶아 줍니다. 이미 데친 거기 때문에 볶아서 빨리 빼 주도록 할게요. 오이 볶겠습니다. 오이는 센 물에서 단시간인데요. 재료를 계속 볶다 보면 후라이팬 온도가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그럼 약한 물로 해주세요. 절여진 오이 한번 씻어서 물기 뺀 겁니다. 자, 오이 볶아서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당근. 네, 당근도 한번 데쳤죠. 자, 볶을 때 불은 약한 불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근은 여유있게 지금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표고 볶겠습니다. 표고는 양념이 스며들게 볶아주시면 돼요. 자,
자, 그리고 기름이 없으면 추가로 더 누르시고요. 기름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소고기는 그대로 일자로 올려놓으시고 약간 지그시 눌러주면서 속까지 익혀줍니다. 자, 고기가 다 익어서 꺼내겠습니다. 자, 화양젓 준비해 볼게요. 계란은 6 곱하기 1cm 두개 되게 만들겠습니다. 6cm 먼저 자르고 양쪽으로 1cm 잘라서 두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꽂아 보겠습니다. 꽂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균일하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도라지 놓고 그 다음에 표고 한번 꽂아 볼게요. 표고 검은색 떨어뜨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이 한번 꽂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떨어뜨릴 정도가 됐죠? 네. 펴고 바로 옆에 고기만 안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란, 네. 노른자만 사용하죠. 자, 그리고 당근, 데친 당근, 볶은 당근. 자, 그 다음에 화양젓은 끝에 1cm 정리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칼로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거나 가위 이용하시거나, 예, 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 꼬치도 똑같은 순서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잣은 A4 용지나 키친타올에 이렇게 눌러서 기름기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칼날로 다져주시고 다시 꺼내서 곱게 다져줍니다. 잣가루는 가운데쯤에 두 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양젓은 겉에 계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란은 지단을 붙여서 안에다 넣고요. 재료가 6가지이기 때문에 약 6 곱하기 6cm가 나와서 정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모든 재료 볶았고요. 데치는 거, 그 다음에 데치지 않는 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험 볼 때는 같이 나오진 않지만 지집누름적하고 화양젓을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지집누름적은 겉에 밀가루 계란이 들어가고 화양젓은 계란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도라지 당근은 똑같지만 실파, 화양젓은 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다르죠. 그래서 두 개 차이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양젓 완성되었습니다.